들어와, 들어와, 씨. 들어와. 500만 원, 1000만 원 말고 네 전 재산 갖고 들어와. 체크. 네, 반갑습니다. 유과장입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떠들썩합니다. 뭐 주가가 많이 내려서 그런 건 아니고요. 유튜브에서 꽤나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아시죠? 이 사람. 100억이나 슈퍼하게미라던 유튜버 선침에들 기자 영상 같이. 이 사람 누군지 다 아시죠? 가려놨지만 김정환 씨입니다. 지금 이 사람하고 같이 근무했던 그 퀀티케이라고 같이 근무했던 그 기자분께서 이분 실명 다 언급하고 블로그에도 지금 실명이 다 언급이 됐죠. 그래서 뭐더 이상 숨길 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실제로 슈퍼금인지 뭐 아닌지를 전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집 자산이나 그 다음에 뭐 차량 뭐저 와이프나 아이들 살고 있는 집까지 합치면 뭐 얼추 100억 이상은 된다라고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도 아마 처음부터 이러려고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장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좀 장이 좀안 좋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슈퍼게임이라고 용빼는 재주 있습니까? 아, 용빼는 재주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 계좌 아마 박살났을 거예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고가가 의심난다고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겠죠. 뭐 종목들도 많이 언급하고 자기들 막 직원들 데려다가 막 기업 분석하고 막 이런 것도 알려주고 했어요. 저도 이제 이 사람 영상을 봤으니까. 근데 돈에는 양심도 없고 돈에는 국경도 없어요. 자기 계좌가 녹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복구하고 싶겠죠. 그죠? 그리고 자기가 어떤 종목에 들어갔을 때이 종목에 보통 슈퍼개미들은 큰 비중을 들어간다고, 한번 들어가면. 그리고 자기가 돈이 많기 때문에 실패를 인정을 안 해요. 어떻게 돼? 돈을 계속 타갖고 빠져나오려고 들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러다가 자기보다 더큰 세력 있는 종목에 잘못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차마 먹히는 거예요, 그냥. 네?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 복구를 할까요? 그냥 포기하고 손절하고 나올까요? 아니요? 복구하고 싶을 거라고요, 무조건. 그죠? 그러면서 기존에 자기들을 믿고 따라주고 이제 막 거의 종교처럼 따랐던 신도들한테 그래 니들이 좀 사서 올려라 이러고 이제 자기는 빠져나오는 지금 뭐 뉴스 나오는 걸로 한 58억 정도를 편취했다고 합니다. 근데 58억을 편취했다고 하면 사실은 더 많이 번 거예요. 왜냐면 본인이 물려 있었잖아요. 그죠? 선침에서 어쨌든 뭐 수익이 잘 나는데 이쪽에다가 사라고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본인이 본전까지 복구되는 그 금액도 있죠. 이 금액도 사기 금액으로 봐야 돼요, 사실은. 맞죠? 맞잖아요. 본전 찾고 나서도 58억 이상 편취했다고 지금 그 검찰에서 일단은 언론에 흘린 게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면 사실상은 그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겠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런 거를 잘한다. 자기가 종목을 잘 맞춘다. 그리고 종목 언급하면서 슈퍼챗 받은 거, 유튜브로 수익 받은 것들 합치면 돈이 이 사람이 유튜브나 이런 거 리딩방까지 운영을 했거든요. 또 책도 팔고 그러면 해서 최소한 100억 이상은 벌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는 선한 사람인 척, 착한 사람인 척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했어? 공부하라고. 니들은 공부 안 해서 문제라고. 그래서 어떤 것도 믿으시면 안 돼요, 투자판에서. 네. 사람이라는 게 정말 영악한 동물이라서요. 돈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진짜 부모도 없어요. 부모도 못해. 형제 자매 부모도 없어요. 네.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누굴 믿었는데 어쩌네 이거는 이제 변명이에요. 이 사람이 좋고 나쁘고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제는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사건을 너무 많이 봤잖아요.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지나갔습니까, 그동안에.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초반에 정말 신뢰를 주게끔 행동을 했어요. 저도 이 사람 초창기 영상부터 봤거든요. 봤는데, 아, 정말 신뢰를 주는 행동을 많이 했더라고요. 정말, 이 사람 영상을 본 사람은 다 속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을 거라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막 스승님, 막 선생님 하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고를 안 나가려면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고를 안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안 나가려고 조심하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왜냐면 의도를 숨기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당해요. 왜냐면 보세요, 여기에 뭔가 있는데, 좋은 게 있는데 여기서 기웃기웃거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웃기웃거리고 있잖아요. 이러면 무조건 당하는 거예요, 나중에. 아예 기웃거리지 마세요, 아예. 저 사람이 잘하네. 한번 해볼까, 배워볼까, 돈 조금만 넣어볼까,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아예. 아셨죠? 그리고 두 번째, 돈 있는 놈들을 더 의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김정환 씨나 뭐 이런 사람들 막 100억대 슈퍼게미들 유튜버 같은 데 찾아가서 악플 같은 거잘못 달죠. 왠지 쫄리잖아요. 근데 제 영상, 요 테슬라 영상이나 이런 데 보세요. 막, 아하, 이 새끼 뭐 깡통 차겠네, 뭐 되겠네, 뭐 이런 얘기 막 쉽게 달잖아. 왜? 저는 만만해 보이니까. 그죠? 왜 그럴까요? 사람이 원래 그래요. 있는 놈한테 더 비굴하게 굴고, 없는 놈한테 더 함부로 대한다고. 그죠? 이 사람의 어떤 실력이라든가, 어떤 인성이라든가, 이런 건 둘째 문제예요. 그리고 있는 사람들 조금만 더 잘하면 와더 이래. 뭐, 돈도 많은데 저렇게 착하기까지 해 이러면서, 어머 이건 사야 해 이러면서. 그죠?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인간들을 그렇게 만드는 게 어쩌면 우리일 수도 있어요, 우리. 그죠? 우리가 막 떠받들어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을 더 의심해야 돼요. 왜냐면 돈의 맛을 본 사람들은 소비도 많기 때문에 그만큼 자꾸 더 벌어야 돼요. 그죠? 한 달에 100만 원 갖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생활비를. 근데 이런 사람들은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쓰던 게 아예 버릇화돼 있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매달 그만큼 이상을 벌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나중에? 유혹에 빠지기 더 쉽다고요. 그죠? 그리고 진짜 슈퍼개미는 리딩이나 강의로 돈 벌지 않아요. 내가 주식을 정말 잘해. 그렇게 잘해. 근데 왜 리딩이나 강의로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이 얼마 없는데 막 리딩하고 강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내가 뭐라고 안 한다니까요? 예를 들면 뭐 단테님이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강의 팔아요. 강의도 그럴듯한 기법들 많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 뭐예요? 난 슈퍼게미 아니다. 난 강의만 판다. 이런 기법 배우면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팔잖아요. 그럼 상관없다니까. 근데, 난 슈퍼게미야. 나는 푼돈에 신경 안 쓰는 사람이야. 이렇게 온갖 돈 있는 척 해놓고 리딩이나 책 팔아먹는 인간들이 있어요. 이런 인간들 조심하시라고요. 이런 인간들. 그죠? 네. 아니, 책도 팔수 있죠. 리딩하는 건 하지 마시고요. 아무리 잘해도. 근데 책이나 뭐 이런 거팔수 있죠. 강의 팔수 있죠. 근데 내가 슈퍼게미인 척, 엄청 돈을 많이 번 사람인 척, 주식을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인 척, 그렇게 파는 사람은 조심해야 돼. 왜? 자기가 그렇게 잘하면. 그걸로 돈 벌면 되지. 그죠? 그렇게 돈이 많으면 좀 베풀면 되지. 왜 고해를 뜯어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제가 말했죠. 진짜 슈퍼게미 책으로 돈을 벌지 않는다. 제가 이제 아는 슈퍼게미 그분 중에 한 분도 책을 냈어요. 주변에 하도 책을 내라고 막 뭐라고 해서 책을 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인쇄 들어온 거. 인쇄 들어온 게한 4천 몇백만 원 들어왔더라고요. 전액 기부했어요. 아동구축 센터에다가. 그쵸? 이게 슈퍼게미죠. 왜? 4천만 원 그거 받아서 뭐 하려고? 자기 자산이 몇백억인데 그 4천만 원 받아서 뭐 하려고? 예. 네. 그러는 거예요. 책도 안 쓰고 싶었다. 근데 이제 막 꼬셔요. 출판사에요. 선생님 같은 분이 책을 쓰셔야지. 많은 분들이 연금 얻었고 투자에 성공하고 고통받는 분이 없지 않겠습니까? 선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출판사 애들이 그냥 뻐꾸기 엄청 날린다고요. 왜? 걔들은 어쨌든 찍어내면 돈 버니까.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근데 안 찍다 그렇게 이제 거기에 넘어가고 찍는데 어떻게 해요? 인쇄를 다 기부한다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짜 슈퍼게미예요. 왜? 자기가 매매한 걸로 운영 수익을 가져가잖아요. 충분히 자기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슈퍼게미라고 하면서 리딩하거나 책 팔아먹는 인간들은 일단 믿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 리딩하는데 기웃거리지 마세요, 아예. 가지 마세요. 그죠? 세 번째, 리딩. 요거 돈 받고 종목 알려주는 행위를 리딩이라고 하죠. 무조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냥. 야, 이 사람 말하는 종목보다 다 올라가. 그래도 하지 마세요. 왠지 아세요? 그냥 지수가 오르는 거예요. 이런 인간들이 판쳤을 때가 언제예요? 코로나 끝나고 나서, 1년 동안. 그죠? 무슨 선생. 그리고 막 그런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선생님, 스승님 막 이러면서 배우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토 나와요, 토 나와요. 역겨워요. 그 인간들이 뒤에서 어떤 짓을 하는지 보면 토 나온다고요. 그런데 찾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힘든 사람들이에요. 저도 그런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막 울면서 상담하고 이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뒤에서 고해를 짜먹고 있는 거예요. 그 인간들 수익 안 나요, 매매로. 제가 상담하는데, 나는 매매로 수익 나는데 하시는 분들 있으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제가 그분, 본인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용한 모든 증권사, 다 검증할 수 있으면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그렇게 못할걸요? 일정 부분, 일정 기간 동안에 수익 날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손실 나는 구간이 훨씬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이거를. 그래서 제가 단기 매매를 많이 하지 않는 거예요. 해외 주식, 특히나 미국 주식 위주로 파킹해 놓고 있는 거예요. 왜? 안 돼. 해보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근데 그냥 하기 심심하니까 조금만, 일정만 뛰어서 짤짤이 매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가 국내에 좀 수급 좀 들어온다 싶으면 국내에 좀 매매했다가 또영 아니다 싶으면 확 빼버리고 안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제가 17년, 18년 투자하면서 안 돼요. 번다니까요, 장 좋을 땐. 근데 벌다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3개월 만에 1년 2개월 동안, 1년 5개월 동안 번거 3개월이면 다 까먹어요. 제가 그렇게 해서 번 돈을 몇번 날려봤거든요. 정신병 걸려요, 나중에 가면. 도대체 내가 1년 반 동안 뭐한 건가? 잠도 못 자고, 놀러도 못 가고, 내 가족들도 못 챙기고, 정신병 걸려요, 정신병. 그러면서 느낀 게 있어요. 이런 투자는 단기간에 수익이 날수 있지만 이건 잘못된다. 참고로 제가 코로나 때 있잖아요. 몇 억을 벌었었어요. 정확하게 까긴 좀 그렇지만, 그죠? 몇 억을 벌었었어요. 그때 어땠을까요? 막 내가 잘난 줄 알고 까불고 말렸을까요? 아니요. 왜? 전그 앞전에서 많이 까먹어봤기 때문에 알죠. 이게 언젠간 나락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던 거예요? 팔아갖고 약간 현금화하고 채권 사놓고 막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나중에 폭락장에 왔을 때 거의 제자리까지 되돌아왔어요, 계좌가. 근데 거기서 조금 차익이 나서 한 3천만 원, 4천만 원 수익으로 마무리한 거예요. 지금 계좌가, 남아있는 계좌가. 근데 그걸 제가 거기서 비중을 더 키웠어 봐요. 저는 그거보다 더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그때 비중 조절을 하지 않았으면.
그죠? 근데 제가 그 돈을 벌었다고 거기서 껍적껍적거렸어 봐요. 저도 나락한 거예요. 근데 전 그렇게 하지 않죠. 왜? 이제 여러 번 겪어봤으니까 알아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근데 그럼 내가 많이 벌었을 때다 빼고 다시 투자하면 되잖아. 그죠? 근데 웃긴 건 그걸 못 맞춘다니까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이 고점이에요? 바닥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맞출 수 있으면 떼돈 벌어요. 왜? 고점이라고 맞추면 인버스로 해갖고 제가 명동 사채 빌려갖고 한 100억 때려 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아, 뭐하러 리딩해, 그렇게. 맞잖아요. 내가 고점인 걸 아는데 인버스 찍으면 되지. 맞잖아요. 근데 지금이 저점이에요. 그럼 레버리지 찍으면 되죠, 100억 갖다가. 1년만 딱 묵혀놓으면 그냥 300억, 400억 되어 있을 텐데. 아, 돈 벌기 쉽다, 쉬워, 그냥. 그죠? 안 된다니까요. 제가 그걸 17년, 18년 동안 투자하면서 그걸 느끼면서 뭐예요? 일정 부분, 대부분의 자산, 그러니까 80% 이상은 그냥 파킹해 두는 거예요. 좋은 자산에. 패권 국가 자산에다가 그냥 파킹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배당 나오잖아요. 배당 받아 먹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작년에 배당을 한 1,500만 원 정도 받았거든요. 세금도 내고, 그래서.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좀 해외 투자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 그런 거 인정하라고 하면 돼요. 양도 소득세 낸거 인정하세요라고 하면 꼼짝 못 해요. 왜? 세금은 속일 수가 없거든. 그리고 그걸 속였다가는 바로 이거기 때문에 세금 가지고 장난 안 쳐요. 그래서 최근에 그 임범, 알죠? 임범님이라고. 그분 이제 해외 선물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분한테 그 양도소득세 그거 까보라고 저격당해갖고 문 닫은 채널이 몇 개예요. 이 새끼를 다 사기꾼들이었던 거예요. 해외 선물로 돈 번다, 막, 몇 억을 번다, 막, 몇십, 1년에 몇십억 번다, 막, 벤틀리 끌고 다니고 양도소득세 인정하세요. 그러니까 인정 못 해요. 사기꾼 새끼들이야, 전부 다. 여러분들이 뭐 가끔 계좌 인증해라 하잖아요. 이거 다 조작 가능한 거 아시죠? 에? 계좌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동영상으로도 인증할 수 있어요. 다 속일 수 있어요. 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아예 믿지 마세요. 이제 뭐 계좌 인증하세요라고 하면 하수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그 사람을 검증해서 자꾸 믿는다. 누굴 믿고 안 믿고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내가 필요한 정보들만 얻어요. 그 사람한테 자꾸 종목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아셨죠? 제가 방송하면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제가 운영하는 원칙을 배워 가시라고. 종목을 보지 마시고. 아, 이 새끼는 이렇게 운영하는구나. 근데 수익이 조금 나는구나. 안정되는구나. 그럼 지켜보세요, 한번.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내가 그런 부분에서 판단하고 확실히 서면 조금씩 비중을 넣어보고. 따라해보고. 그죠? 그리고 이제 책 같은 것도 좀 많이 읽으세요. ETF 같은 거 궁금하시면 ETF 같은 거를 모아놓은 책들이 있어요. 소개해놓은 책들. 그런 거 읽어보시고 검색해보시고 하세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했어요. ETF 발굴할 때. ETF만 모아놓은 책 이만한 게 있어요. ETF 뭐 미국 ETF 투자하기 뭐 이런 책들이 있어요. 이만해요, 두께가. 거기 보면 ETF가 전부 다 소개되어 있어요. 그거 읽으면 되게 재밌어요. 이런 것도 있어? 그런 거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결론 뭐냐? 투자는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외롭고 쓸쓸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코로나 때 앞에 돈 벌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코로나 폭락장 때 그러면 얼마를 잃었을까요? 다 금액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일 많이 잃었을 때가 하루에 계좌에 마이너스가 8,700만 원 찍힌 적이 있어요. 쪼그라들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얼마였겠죠? 근데 하루 만에 거기서 8,700만 원이 늘어났어요, 계좌가. 마이너스가. 네. 그런 걸 저는 견뎌서 살아남은 거예요. 안 털리고. 그죠? 제가 마이너스 거의 60% 가까이 갔을 때, 이건 무조건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에 와서니까 이렇게 기회라고 생각하고 말하죠. 그때 저 울었어, 솔직히 혼자. 왜냐면 세상이 망했다고 생각했으니까. 제 모든 자산이 날아갔으니까요. 근데도 어떻게 했냐? 집에 있는 중고용품들 팔아갖고, 뭐, 10만원, 50만원, 100만원 만들어서 주식을 더 샀어요. 왜? 자산시장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 확신 하나로 간 거예요. 뭐, 앞으로 코로나가 수급이 되고, 연준에서 도와주고, 이런 거? 눈에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 상황에 가면. 여러분들 전 재산을 들고 한번 때려 맞아보세요. 그런 생각이 드나? 아, 그래, 바닥을 치면 무조건 올라가. 위기가 오면 기회가 와.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럼 거짓말인 거예요, 그 사람은. 왜? 자기 전 재산을 가지고 그런 걸 맞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웃기고 앉아있네. 지금도 짜증나요, 진짜. 자기 전 재산을 가지고 그런 위기 상황을 한번 맞아보세요. 그런 생각이 드나? 말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런 말 하는 사람들, 자기 전 재산을 가지고 그런 위기 안 맞아본 사람들이에요. 정말 그 지옥의 한가운데 있어 보면, 제가 언뜻 얘기한 적도 있지만, 4일 동안 잠을 못 잤어요. 단한 시간도 못 잤어요. 잠을 못잔게 아니라, 정확히는 잠이 안 와요. 그리고 아침에 미국 장 개장 시간이 오잖아요. 그러면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공황장애가 와요. 어떤 사람들 그래요. 주식 투자로 돈 쉽게 번다고? 해보세요, 한번.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씨. 들어와. 500만 원, 1000만 원 말고, 네전 재산 갖고 들어와. 얼마든지 받아줄 테니까. 들어와봐, 한번. 그래서 투자는 정말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누굴 믿지 마세요. 누굴 따르지 마세요.
그 말인 즉, 내가 공부 안 하겠다. 난 아무것도 안 하겠다. 편하게 돈 벌겠다. 이런 말이에요. 세상에 쉽게 돈 버는 건 없어요. 쉽게 돈 버는 건다 불법이에요, 불법. 그래서 도박, 뭐, 마약, 이런 것들이에요. 그죠? 사기꾼들이라고요. 여러분들 사기꾼 되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누굴 믿지 마시고, 외롭게 가니까, 이왕이면 저랑 함께 가세요. 저도 사실 외로워서 방송하는 거예요. 혼자 투자하기 너무 외롭잖아요.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처럼 해보신 분들. 근데, 많지 않을 거예요, 아마. 저처럼 해봤다, 공감한다라는 분들이, 제가 보기엔 거의 없어요, 거의.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실질적인 거, 진짜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걸 많이 말씀할 건데, 문제는 그러면 안 봐요, 영상을. 자극적인 거. 요번에 조회수 잘 나온 게 뭔지 아세요? 뭐, 테슬라를 팔고 SQQQ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SQQQ가 좀 떨어지니까 와갖고 놀리려고. 키키키키키, 깡통척인데, 병신 같은 놈. 아휴. 본인들 걱정하세요. 제 걱정하지 마시고. 투자를 조금, 저랑, 조금, 제대로, FM대로 하세요. FM대로. 그게 뭐냐? 외롭게 하시는 겁니다. 외롭게 혼자. 아셨죠? 누구 의지하지도 마시고, 저도 의지하지 마세요. 그리고, 혼자 외롭게, 꾸준히, 지치지 않고, 멀리 가서 꼭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저랑 함께 가시죠. 그리고, 뭐, 소통이 필요하시거나, 인터뷰 같은 거 필요하시면, 요 메일로 사연 같은 거 접수받고, 뭐, 제가 좀 어드바이스 해드릴 것들 있으면 어드바이스 해드릴 수도 있고, 또좀 도움드릴 부분들 있으면 도움드릴 수 있으니까 소통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과장이었습니다.